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8일 신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또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왔는데 주말다운 기분은 들지 않네요.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금이죠. 2월 8일 토요일 운세를 지금 보는 겁니다. 신자는 매울 신자죠. 네, 경진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경금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연달아서 왔고요. 오늘 보시면 무인월에 속해 있는 진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들이 참 무섭게 다가오죠.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경자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무인월이잖아요. 이놀이 지금 시작이 되고 나서 입춘 2월 4일부터 저녁부터 이제 들어왔죠. 기운이. 그래서 이놀답게 무토가 현재 7일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또 7일짜리가 들어올 거고 마지막으로 갑목이 16일짜리가 들어올 거예요. 총 30일 동안에 한 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토와 임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신사일이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는 인성인데, 네, 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겁재죠. 네, 그리고 자수는 식상의 자리에서 식신이고요. 임목은 재성이죠. 정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관성인데 정관이라고 적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환경을 쭉 적어 볼 텐데요. 신금 입장에서 적는 겁니다. 저는 신금 입장에서 적어요. 각 기둥별로도 적을 수 있겠지만 이 신금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가고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신금 입장에서 경자년이기 때문에 장생지가 돼요. 자는 이제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고 가장 극에 달할 때고요. 또 무인월이잖아요. 임묘진 목의 기운이 가장 이제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묘진의 그 운동성을 퇴지가 되죠. 경금과는 이제 반대니까. 그리고 사오미의 사입니다. 사오미의 사지이기 때문에 발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사지입니다. 자, 장생지, 태지, 사지 흐름으로 오늘 이렇게 일진이 흘러 들어오네요. 지금 보시면 이 사화에서는 겨울의 글자인 수의 기운이 멈춰요. 반대편 계절의 글자가 멈추는 거죠. 수의 기운이 멈추고 이거는 봄에 시작하는 거니까 금기운이 이때 끊기는 부분이고. 금기운이 끊긴다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신금은 약한 신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롭지는 못하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경자년이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장생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은 나쁘진 않은데 오늘의 일진 24시간 동안 일어날 일을 봤을 때는 신금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에 오늘 봤을 때는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정제성이잖아요. 밖으로 도는 일이 좀 많아져요. 그런데 나에게는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고 주변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요. 사화의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요, 발이 달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기운 자체가 날아가잖아요. 여기 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수기운이 떨어지죠. 물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때는
저희가 먹는 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장염, 또 뭐가 있습니까? 식중독. 왜냐면 수의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생명력, 이세를 태동할 수 있는 임신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되거든요. 외부로 출타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실속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웬만하면은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뱀은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고 깔끔한 동물입니다. 뱀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오늘 흙묻을 일이 없도록 조심하신 것이 좋습니다. 보석 글자가 떴기 때문에 씻어주면 씻어줄수록 좋은 것이고 흙이 묻으면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하신다거나 가까운 산으로 가시는 것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글자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갑목부터 들어갑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병지는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픈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남자분들은 오늘 자식분들의 건강을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남편분들의 건강을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일과 관련해서 혹은 일과 상관없더라도 간호해야 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이 건강과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간호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직장에서의 어떤 일이 터져서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출타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건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만약 이 운세를 본다고 그러면 남편분들이 출장을 가는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는 여성분들 스스로 본인이 먼저 멀리 출타해야 할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1박 2일로 다녀온다기보다는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좀 멀리 차를 타고 나가셔야 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내가 계획이 없던 일정에 생겨서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액수랑 상관없이 오늘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종잣돈처럼 내 지갑에 찰싹 보태줄 수 있는 돈이에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왕성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금전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병화분들 복권 같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디 오늘 이동 안 하신 게 좋아요. 이동하시다가 다칠 수 있어요. 제왕지 환경이기 때문에 발목을 조금 삐끗한다거나 발을 겹지른다거나 혹은 이제 뭐 접시를 잠깐 만졌는데 이빨이 나가서 손을 잠깐 벤다거나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필요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리를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리를 하겠다고 칼을 꺼냈다가 칼을 잘 만지셔야 되는데 이게 익숙지 않아서 살짝 만졌을 뿐인데 좀 반창고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화분들 오늘 가급적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다음에 무토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적인 영역에서 주말에도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빈틈이 없는 날이에요. 또 자식 관련해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본인의 재능을 뽐낼 수 있고 빛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실 수도 있고 가볍게는 아니면 집에서 어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서 본인이 고친다거나 뭔가 솜씨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착한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서 친절을 베푸시다가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손해를 보시거나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린아이들 두신 경우 어린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또 놀다가 또 가볍게 뭐 넘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외출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외부 일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나 지인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입니다. 비견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갓집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나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또 컨디션이 현재 떨어지고요. 오늘 같은 날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하소연까지 내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 빠지는 날이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절지에 놓이게 되면 끊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시 내가 어떠한 과거의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한다거나 기존의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수분께서 해외여행 중이시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가 이 운세 영상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셨습니다. 날짜는 현지 날짜로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현지에서도 2월 8일이 밝아서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내가 원래는 매달 며칠 오늘 이 당일에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일정을 바꿔서 다른 외국을 좀더 머물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일정을 바꿔서 조금 다른 날짜로 일정을 변경을 하시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태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좀 무책임한 거래라던가 무책임한 상대방과의 약속, 그리고 그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오늘 실망을 할수 있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좀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하게 지금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인월의 기세가 굉장히 세질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인월 흐름 중에서 이제 갑목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이달 중순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병화와 갑목으로 갔을 때, 즉 이번 달 양력으로 하순부터 보름 지나서부터는 기존의 일을 판을 뒤집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일간별 운세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치 운세 영상은 현재 갑목 그리고 을목까지 2021년도 신축년 운세 미리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그 부분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